네, 시간이 정말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월 둘째 주입니다. 벌써요. 그리고 날씨도 뭔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으면서 벌써 봄이 오는 건가? 뭐 이런 착각도 들게 하는데요. 시간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또 좋은 점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을 빨리 현장에서 생생하게 뵐수 있다는 건데요. 아직은 캐나다에 계신 박사님, 오늘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잘 계시죠? 네, 지금 박사님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또 뉴욕증시 흐름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겠어요. 그래도 나름 새해를 맞아서 첫 번째 주간으로 뉴욕증시는 일단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주요 지수가 모두 2%대 강세로 마감을 지었죠. 반도체나 IT 쪽에서 특히나 지수를 좀 끌었는데요. 먼저 뉴욕증시 흐름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번 주에 워낙에 중요한 게 많아요. 뭐 CPI 발표도 있고, 4분기 실적 시즌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첫 4일 주가 흐름이 결론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과거 미국에서도 첫 4일, 첫 5일 주가가 좀 강하게 끝나면 그한 해가 좋았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 100% 그렇진 않지만요. 그래서 네.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의 월요일 시장에서 그렇게 나쁘지만 않으면 올한해 그나마 좀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고용 시장에서의 발표, 그중에서 특히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단 말이죠. 그걸 갖고 이제 야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 덜할수 있다. 연준도 우리 편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가가 나스닥 2.5%나 오르는데 주가 급반등했는데요. 일단 네. 여기서 우리 김수 앵커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에부터 물론 CPI도 있지만 실적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 맞아요. 얘기 좀 해봤으면 합니다. 네, 이게 실적 시즌이 참 우리 바빠지는 시기잖아요. 또 우리 눈, 코, 뜰새 없이 실적 확인하고, 가이던스 체크하고, 주가도 보고, 전망도 보고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은행주들이 항상 제일 먼저 실적을 내놓기도 하죠. 그리고 금요일에도 보니까 JP 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록, 시티그룹, 델타 항공, 이렇게 대기업들이 다 같이 한날 한시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 시즌 전체적인 그림부터 먼저 좀, 이 숲부터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전망이라는 걸좀 미리 좀 충분히 좀 인지하시고 이게 결론이 아니라 전망인데 전망만 보면 이번 4분기 지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슬로우할 것 같아요. 좀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지난 주말에 반등이 이어지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일단 매출은요. 전년 동기 대비 한3.8% 정도 늘어날 거로 보고 있어요. 계속 그것도 전망치도 좀 내려가다가 최근 들어서 그나마 매출 자체는 조금 살아나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매출보다는 이익이잖아요. 이익. 이익이 지금까지 보면 전년 동기 대비 4.1% 정도 마이너스가 날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망 자체의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면서 전망 자체가 10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4%를 확정돼서 끝난다면 제가 분기별 이익 추이를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한 7분기, 8분기 만에 다시 이익이 이제 마이너스 나는 그런 그림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고요. 물론 하락 추세가 약간 그 전망의 그런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뭐 경사가 있다 없다 하더라도 전망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것 자체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우리 박사님 강조하시는 말씀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한다. 겸손하자. 이런 얘기인데, 원래 항상 뭐 통상적으로 분기 새로 시작할 때 되면 좀 전망치가 좀 낮아지는 것 같긴 해요. 이걸 겸손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워낙에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항상 그거는 통상적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망 자체는 이제 긍정적인 게 많은데 실제로 이제 그 분기가 시작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4분기라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11월,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망이 시작되면서 10월부터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은 상례입니다. 상례. 그래서 보통 뭐 1에서 2, 3% 정도가 3개월 걸쳐서 조금씩 내려가는 것은 상례인데 문제는요. 문제는 최근 3개월 동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증권사 이익 전망이 계속 발표되잖아요. 그걸 이제 통계가
미국은 잘돼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최근 3개월 그리고 그 전에 3개월도 마찬가지인데요. 분기의 이익 전망의 눈높이가 6.5%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초에는 이익 규모가 100이라는 정도 생각했다 그러면 연말까지 와서 보니까 100은 안 나오고 한 93.5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의 전망이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제가 표로 준비해봤는데요. 과거요. 2020년 팬데믹 직후 그리고 2021년에는요. 바 그래프가 위로가 있죠. 그때는 그렇네요. 이익 전망이 네. 오히려 뭐 그 당시 여러 가지 경기 회복 이런 기대감도 있고 뭐 리오프닝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눈높이 올라졌어요.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도 2000 지금이야 보면 전설 같은 얘기지만 불과 2년 전입니다. 지금요. 2021년에는요. S&P500이 연간 70번이 넘게 사상 최고가를 갔단 말이죠. 기본이 바로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었던 건데 상례는 보통 경험적으로 보면 한 1에서 2% 정도 낮아지는 게 맞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3개월 동안에는 무려 6%가 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 평균을 짜서 봤더니 과거 5년 평균은 불과 0.2% 내렸고요. 최근 20년 동안에는 한 22.2%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최근 3개월 그리고 지난 3분기도 마찬가지인데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눈높이가 낮아지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는데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를 지금 사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안 살 거 아닙니까 지금요? 눈높이가 계속 더 지금 약해질 것 같아. 약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주식시장 큰 재미가 없었던 것을 바로 이런 것 갖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네. 아, 이게 저도 좀 기억을 되감아 보니까 2021년쯤에는 한창 막 방송할 때도 S&P 500 지수가 몇 번째 사상 최고치다, 몇 번째 사상 최고치다 이런 얘기 하면서 나름 그것도 숫자 세어가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한 해는 그런 얘기는 커녕 계속 뭐 저점, 더 떨어진다, 암흑기다, 침체기다 이런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사람이 다 불안해지고 좀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일단 이런 상례처럼 그동안 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던 건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이게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11개 섹터가 있으면 그 섹터의 정도가 또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높이가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6% 이상 3개월 전도 내려갔는데 그나마 한 두 개 정도는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좀 안 좋은 것부터 보면 11개 섹터 중에서 9개 섹터 눈높이가 계속 낮아졌어요. 눈높이가 네. 가장 낮아진 섹터가 소재입니다. 소재. 네. 그리고 임의소비재입니다. 임의소비재는 두 개가 가장 큰 역할을 했겠죠. 테슬라랑 예를 들어서 아마존 이런 거 역할을 했겠죠.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아시잖아요. 메타 플랫폼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디즈니인데요. 그런 그리고 통신주가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3개월 동안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졌고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IT가 작년에 거의 40%가 떨어졌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눈높이가 많이 떨어진 1, 2, 3, 4가 이 정도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궁금하신 거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는 거 특정 브랜드의 백이 갑자기 올라간다 그렇게 느낌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에너지나 유틸리티죠. 에너지나 유틸리티는 3개월 동안도 많지 않지만 2, 3%씩 오히려 또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100 정도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3개월 동안 지나 보니까 아니야 103, 104가 번다고 생각하는 거죠. 딱 이런 느낌으로 이어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달려 또 실적을 예를 들어 실적 가이던스를 미리 또 중간중간 업데이트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식으로 어떤 실적 발표하기 전에 2주에서 3주 전 아니면 길게는 한 달 전에 미리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요번에 보면 특이하게 실적 가이던스에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발표하는 섹터가 그리고 비율이 훨씬 많은 겁니다. 지금요. 이것도 역시 준비해봤는데요. 지난 주말까지요. S&P 500 기업 중에 100여 개 기업이 가이던스를 제시했어요. 가이던스.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LG가 좀 빨리 그런 거 실적 가이던스 발표하잖아요. 딱 그런 맞아요. 느낌인데요. 지난 주말까지 100여 개의 가이던스가 기업이 가이던스 발표했는데 아쉽지만요. 그림으로 또 보여드리겠는데 빨간색은 부정적인 가이던스 발표한 곳 초록색은 긍정적인 발표한 것인데 빨간 쪽이 초록색이 거의 두 배가 되죠. 정확하게 개수를 보면 긍정적인 가이던스 발표한 것이 35개인데요. 부정적인 발표한 것은 두 배가 넘습니다. 두 배가 약간 모자라요. 65개의 기업이
부정적인 가이던스 발표했어요. 물론 그나마 지난 분기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이거 역시 2020년에 보면 빨간색보다 초록색이 계속 높았죠. 그때랑 지금이랑은 2020년과 2021년과 2022년은 진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던 그런 한 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하락폭이 컸던 섹터를 소재, 이미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IT 이렇게 체크해봤고요. 상승한 섹터는 유틸리티, 에너지. 우리 워낙에 또 최근에 방송하면서 에너지 쪽은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었고. 근데 이쪽은 또 우리가 재미가 없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은 또 아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주요 섹터별로 해서 핵심들만 또 콕콕 오는 또 씹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11개 섹터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솔직히 저희끼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저희끼리니까 유틸리티다, 소재다 뭐 이러면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섹터 서너 개만 딱 말씀드리겠는데요. 누구나 다 IT에 관심이 많잖아요. IT는 전년 동기 대비 이게 한 9에서 10% 정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대표적인 기업들이 모두요 이익 전망이 급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많이 내려왔는데요. 애플이요, 저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하실 텐데 애플도 주당 $2.13 정도 예상됐었는데 그게 한 10% 조금 모자라게 줄어들었어요. $1.98로 좀 줄어들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의외로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렌지에서 특히 떨어졌는데 $2.59에서 $2.31로 떨어졌고요. 퀄컴은 확 떨어졌어요. 줄어들었어요. $3.47에서 $2.36. 그래서 IT가 좀 전망치가 많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미 소비재도 이게 한 20.3% 마이너스가 나 줄어들 거로 보는 거 있는데 역시 여기는 아마존이 가장 컸죠. 아마존이 18,000명 정도를 해고한다 이런 얘기 있었죠. 맞아요. 아마존은 당초 이제 만 명 정도 해고할 거로 예상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발표했죠. 그 CEO가 이제 정식으로 발표했는데 17,000명, 8,000명으로 생각보다 훨씬 7, 80% 높게 발표했는데 일단 월가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이 이제 방만했던 것을 좀 효율적으로 한다. 그런 느낌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주 주시장이 열리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데요. 역시 이익이 한 19%, 20% 정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메타 플랫폼이요. 그리고 알파벳이 그 워낙 규모가 상대적으로 압도하니까 이들의 나름 하락폭이 좀 컸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면 아마존도 마찬가지, 메타 플랫폼도 마찬가지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나 JP모 같은 다수의 IB들이 올해의 탑픽으로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을 얘기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이고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일단 추세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는 것도 물론 되겠고요. 산업재 하면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네. 산업자면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 캐터필러 같은 것들을 중장비 회사 들어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방위산업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로키드 마틴 이런 게 들어가고요. 항공 회사가 들어갔고요. 대표적인 것이 보잉이 들어가는데요. 산업재는요 이익 전망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0에서 40% 정도 이익이 늘어날 것 같았는데요. 여기에는 역시 항공 업종이 재작년 대비 작년에 환히 살아났잖아요. 그다음 역시 보잉입니다. 보잉. 그래서 보잉은 지금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보잉을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고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베어드란 증권사에서 또 2020년 탑픽으로 딱 하나 꼽아놨거든요. 보잉은 주가가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보잉은 물론 2019년에 그런 대형 사고 두 번 이때까지의 가격까지는 아직 뭐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3반 뭐 이하 30%까지밖에 안 될 텐데 작년 12월 11월부터 많이 회복했고요. 회사에서 이제 2025년 아직 멀었지만 이제 배당도 다시 주고 예를 들어서 그 순현금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튼 보잉과 항공 업종이 지금 실적 전망이 좋아진 실적을 지금 작년 대비 좋아진 가장 큰 주도한 종목군을 딱 두 가지 종목군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실 IT라던가 이미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는 이익 전망치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반면에 산업재 쪽에서는 보잉은 뭐 항공, 방산 다 같이 또 묶이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익 전망이 오히려 거의 4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말고도 또 다른 쪽으로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한 4주 동안 말이죠. 이게 뭐 1, 2주만 갖고 가면 뭐 애들 같잖아요. 그래서 좀 점잖게 최근 4주 동안에 이익 전망이 미국에서 많이 좋아진 종목 한 10개 보여드리고요. 반대로 이익 전망이 많이 내려간 종목 한 10개 보여드리겠는데요. 참고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되는 쪽에 가서 붙어야 되거든요. 이익 전망이 많이 올라간 10개의 기업을 제가 표로 하나 정리해 놨거든요. 근데 여기 익숙해진 기업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기업도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들 아실 만한 것들은 역시 여기 나이키가 딱 들어가죠. 나이키가 기억하세요? 크리스마스 직전에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하루 12% 올라가면서 그 외에 주가 쫙 살아나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나이키가 지금 이익 전망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30% 정도 최근 4주 동안 이익 전망이 상향됐어요. 그리고 코나그라 브랜드는 이제 다양한 식품 먹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여기도 이제 보잉이 들어가고요. 델타 항공 들어가고 페덱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익 전망이 상향된 쪽에 들어가고요. 반면에 내려간 쪽도 한 10개 준비해봤는데 여기에는 이제 은행주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밴커분지용 멜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그리고 항공주 중에서는 사우스웨스트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작년 연말 연초에 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운항 취소되고 해갖고 상당히 아픔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많이 좀 내려갔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인이 나이키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는데 나이키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냐 왜 이렇게 안 가냐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일단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연말부터 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반면에 당장 이번 주에 이 4분기 실적 시즌을 열어줄 쪽이 은행주인데 이쪽에서 이익 전망이 줄줄이 내려갔다 하니까 이번 주 증시 참 걱정이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래가 이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빅테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약간 걱정이 되긴 됩니다. 하지만 금융주도 처음 좋지 않고 두 번 주에는 이제 항공주가 몇 개 있을 텐데 이번 주에 델타 항공에서 항공주는 약과일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번 실적 시즌의 전체적인 그림은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죠. 미리 좀 보수로 보신 다음에 혹시 좋게 가이던스 나면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 느낌 같은 느낌으로는 일단은 좀 보수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실적 시즌에 대해서 큰 그림을 먼저 좀 그려봤는데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번 실적 시즌에 주인공이다, 관심주다 할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증권사에서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에 노릇별 만한 종목군 얘기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거는 그냥 제가 뇌피셜이 담겼다고 보시면 뇌피셜이요. 다만 이제 어떤 종목을 찾는 것이 좋을까 하면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같이 늘어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매출과 이익을 같이 늘어나는 거는 내가 보기에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매출이라도 지금 크게 늘어나는 종목들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실적 부진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익은 좀 덜 나더라도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외형이 늘어나야지 사업이 되잖아요. 네. 외형이 늘어난 데를 한번 이번에 좀 보자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찾아본 게 S&P 500 기업 중에서 2023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매출이 가장 커지는 기업들 탑 20을 제가 다 체크해봤어요. 그래서 탑 20을 제가 표로 하나 준비해봤거든요. 제일 보시면 매출이 제일 높아지는 거가 테슬라더랍니다. 테슬라가 올해도 매출 38%, 내년에도 28% 늘어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테슬라는 또 테슬라 요즘 어려우니까 좀 그렇지만 보잉이 딱 2위가 들어갑니다. 보잉이요. 그러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보잉이요. 보잉이 22%가 올해 늘어나고 내년에도 19%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나우가 들어가고 슐럼버거가 들어가고 오라클, 부킹홀딩스, 마스터카드 쭉쭉 들어가서 19, 18, 19, 20까지 들어가면 휴마나, 페이팔, 알파벳까지 해서 20개 종목이 딱 나온다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중에서 20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중에서 좀 뭐랄까 좀 잘 본인의 성향도 맞고 갖고 있는 걸 조금 스터디해서 공부하실 분들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중에서 한 3개 정도, 3개 정도 정말 저의 그 뇌피셜을 담아서 이 3개 정도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3개를 그 안에서 또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보잉입니다. 보잉은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갔지만 고점 대비로 보면 아직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보면 여전히 절반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어떤 매매보다는 장기적으로 2020, 한 2, 3년까지 한번 보유해보자. 한 2년, 3년 보유해보자는 생각으로 첫 번째는 보잉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올해 주식 중에도 하나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전 보고 있는데, 워낙 많이 떨어졌고, 이번 실적선이 상당히, 걱정이자 기회일 수 있죠.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3분기 실적할 때, 달러의 강세를 많이 걱정하면서 경고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달러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3분기 말 대비 지금까지 한 8에서 10% 정도 달러가 약해졌기 때문에, 좀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UBS 이런 곳에서 매수에서 중립을 내리면서 주가 한 단계 훅 내려갔는데, 저는 너무, 너무 심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한번 진짜 갖고 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의 늘 최애 주식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비자는 진짜, 저는 요번에 캐나다 가서 느낀 게, 소비가 죽었다는 얘기를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요. 진짜 사람들이 많이, 돈을 많이 쓰죠. 많이 쓰고, 값이 올라갔는데 안살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유값이 2달러인데 4달러로 올라갔다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비는 늘어나고 있고, 소비가 늘어가는데 결국 카드 회사는 살아나기 때문에 저는 비자건 마스터카드 여러분들이 지갑에 있는 주식은 전 직접 갖고 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여기에서도 보면 매출이 올해도 늘어나고 내려다니는 정확하게 17등입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닌가 싶어서. 실적 시즌에 관심주들 이렇게 총 20위까지 체크해 봤는데, 매출도 이익도 동반 성장하는 그런 쪽으로 무려 20위까지 뽑아 봤고요. 그중에서 우리 박사님의 애정하는 종목, 뇌피셜이지만, 보잉과 마이크로소프트, 비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실적 시즌에서 이 20위까지 있는 종목들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나만의 최애 종목들 꼽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알려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올해 첫 수익률 대결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깜빡하고 또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첫 스타트부터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좀 눈에 불을 켜고 종목을 찾아왔어요. 저부터 공개할까요? 저는 델타 항공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뭔가 하실 것 같아서 선점했어요. 네, 왜 델타항공 선정하셨어요? 델타항공이 일단 이번 주에 실적을 공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워낙에 지금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 있고, 오늘 내용에서만 보더라도 델타항공, 보잉,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나오고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델타항공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저는 델타항공도 분명히 좋은데요. 네. 저는 약간 다른 쪽에서 찾아봤습니다. 스타벅스 하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지금 106달러, 107달러 수준 하는데요. 시장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스타벅스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갖고요. 확실하게 52주 최고가 다시 넘어섰어요. 스타벅스의 가장 큰 주가의 작년, 물론 작년 6월부터 살아났는데요. 그 전에 스타벅스의 것들을 좀 억눌렀던 것이 하나 이제 노조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요. 중국 있잖아요, 중국. 스타벅스가 지금 잘안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스타벅스 이제 중국에 대해 국경을 열었잖아요. 물론 일단 중국으로 가는 거 완전히 열렸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저는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주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 스타벅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쉽지 않은 싸움이 될것 같아요. 아, 새해부터 굉장히 강력한 종목을 주셨습니다. 스타벅스와 델타항공의 대결, 여러분.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한주 정말 실적 시즌부터 해서 CPI까지 바쁘고 여러 가지 일정들 많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요. 모두 잘 대응하셔서 시장을 잘 이겨내시고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힘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박사님, 다음 주에 뵐게요.